오늘은 지성이형을 사용하면서 스쿼드를 제작해볼까 하는데 만약에 한국을 제작한다면 유튜브 댓글이 생각나니까 패스. 맨유도 있긴 한데 이미 리뷰 영상을 많이 찍었거든. 오랜 시간 고민 후 팀을 정했다. 박지성과 이영표를 쓸 수 있는 PSV. 공격은 호동과 굴멘을 쓸 수 있고 급여가 낮은 키퍼를 사용하면서 풀백의 급여를 높여준 모습이다. 선수 강화 등급은 5부터 8까지 다양하다. 구단 가치는 3,500억이며 급여는 219를 사용했다. 인게임도 봐야겠지? 호동과 굴리트가 패스를 주고받다. 허터를 사용해 빠르게 침투 후 마무리. 세컨볼을 주우러 가는 호돈. 안주마의 드래그백. 달콤한 제트리. 아님켈 중거리 맛 좀 볼까? 시원하다, 시원해. 또 다른 볼란치인 보스카글리. 감차는 아쉽지만 중거리는 맵다, 매워. PSV의 스무스한 패스 연결. 굴리트의 깔끔한 마무리. 지성이 형도 속도는 빠른데 슈퍼워가 약해 득점하기 힘들더라. 그리고 가장 놀랐던 점은 키퍼 존나 잘 막아요. 1대1 키커니지. 빠른 패스 플레이로 사이드를 열어주고 네덜란드 선배한테 크로스. 그리고 계속 슛을 때리다 보니 결국 지성이 형이 해줬다. 자, 스무스한 득점 장면 보여줄게. 간단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공격할 때 약발 이슈가 없는 스쿼드라 너무 좋았고 볼란치도 피지컬 좋고 슛도 괜찮았다. 수비수도 속도 이슈는 없지만 보강은 써줘야 할 듯.